제가 20살이 되던 그때 대학에 입학을 했고 그때 학생운동을 하면서 21살이 되던 그해 봄에 저랑 학생운동을 하던 동료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21살에 제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한 시간 동안 제 동료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울어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 철없는 나이에 정성껏 울었습니다. 목적의식적으로 정말 엉엉엉엉 울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이 있어서 제가 말하는 것이 영향력을 얻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말하는 것이 힘이 있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고 그리고 그것이 정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30몇 년간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또는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제아인사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조사관도 됐고 군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진상을 밝혀서 국가로부터 개죽음으로 처리된 그들을 다시 조사해서 그래서 순직 결정을 받아 국립묘지에 안장을 해주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2급 국가공무원으로 최근까지 일하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느 정권 어느 시대에도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이는 무엇이냐? 그 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야망국가와 문명국가의 차이인데요. 최수근 상병 사건이나 김상현, 김국장, 권익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바로 문명국가와 야망국가 이것을 구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묻어두고 있으니까 바로 이 윤석열 정권을 우리는 야만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 윤석열 정권이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정권이 누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이 정권이 출범한 지 2년 반이 되도록 국민 중 누구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줬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김건희가 저 캄보디아인지 어디에 가서 엄한 애 안아주면서 오드리 헵번 여배우 흉내나 내고 있지? 도대체 어디 가서 우리 국민들의 억울하게 죽은 최숙은 그 엄마를 끌어안아준든지 주든지 아니면 김국장의 그 억울한 죽음을 해결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흉내나 내고 유명 배우 그런 사람들 이런 거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일보도 동아일보도 결국은 이 정권을 버렸습니다. 어제 그제 결국은 이 보수지도 이 정권 버렸어요. 결국은 이 정권 끝났습니다. 정권이 다 서서히 끝나가는 이 시기에 이제 조금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더 힘을 내면 이제 이 국민에게 고통만 주는 이 정권은 끝이 납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시는 제아인사 함석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준하 선생님과 함께 싸웠던 그분 함석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각하는 국민이 있어야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예, 비록 우리가 현장에 있는 분들은 작지만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몇만, 몇십만이거든요. 우리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생각하는 백성이 있어야 산다라고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는데 저는 동아일보도 그리고 중앙일보도 버린 이 정권 이제 조선일보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우리 서울의 소리가 주최하고 있는 이 한강진 역에서 하고 있는 이 집회가 큰 물결로 이 윤석열 정권 타도하고 진짜 국민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날이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